너네 그 가래비 아니야? 가래비 방방에서 나 처음 온 애랑 맞짱 떴었어. 어? 야, 나도 가래비 그 방방에서 맞짱 뜬 적 있는데. 난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어? 나도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뭐 때문에 싸웠어? 아, 나는 뭐 어떤 삐쩍 마른 새끼가 자꾸 나한테 공 던지길래. 야, 씨발, 나야? 애기 땐 투정이 심했다고 하지 않았나? 잠투정? 어, 엄청 심했지. 어렸을 때는 잠에 엄청 예민했어요. 왜냐면 내가 한 번 깨면 다시 못 잤어. 병처럼 못 잤어. 진짜 잤다가 모르고 일어났어. 이렇게 한 시간 만에 절대 못 자. 어, 그날 그냥 그렇게 잠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깨우면 존나 열받는 거야 이제. 왜냐면 나는 다시 못 잔다는 걸 그냥 스스로가 편견으로 박혀있으니까 난 깨면 못 자, 난 깨면 못 자, 이게 이제 나한테 박혀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깨웠다? 아, 깨면 다시 못 자는데 왜 깨워, 이렇게 되는 거야. 대빡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가족들도 내 눈치를 봤어. 나 깨우면 그냥 그날 나 그냥 화내는 거다 이걸 알아서. 그러고 뭐해 TV 봐요? 아니 그냥 존나 씩씩대면서 아 이러면 다시 못 자는데 아 막 이러면서 입을 차고. 나 완전 성질 개드러웠어 어렸을 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 어느 순간부터 체질 성질이 바뀌었어. 진짜 신기한 게 나도 걔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나 어느 순간부터 팍 성질이 바뀌었어. 그리고 아침에 피곤하면 엄마한테 그냥 무조건 화냈어. 엄마한테 화내는 게 기본값이었어. 엄마가 그냥 형서야 밥 먹어 이러면 아 알았어요 아 약간 이랬어. 엄마 안 속상했어. 엄마는 내가 화내는 거에 직접적으로 속상해하지 않고 엄마는 좀 멀리 봤어. 이게 안 고쳐지면 어쩌지가 엄마의 걱정이었어. 엄마는 나한테 감정적으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 화낸다 해서 엄마가 나한테 막 화내지 마 이렇게 안 하고, 엄마는 약간 되게 교육적이었어. 얘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가 먼저였던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엄마는 진짜 날 다뤘지. 아,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 버릇이야가 아니라 어 그럼 먹지 마 자. 그럼 나도 이제 누워있다가 아 근데 씨발 배고프긴 한데 이게 좀 나가는 자존심 상하는데 이러면서 교육이 된 거야. 막상 화내놓고 내가 밥 먹으러 가는 거는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럼 다음날 영서야 밥 먹자 이러면 아!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다룰 줄 아시는 거지. 화내려다 화내면 그 그림이 안 예쁜데? 아 알았어요 어, 네. 하고 이제 나가서 밥 먹는 거지. 그렇게 고쳐졌어요. 아빠는 어떠냐고? 아빠는 완전 감정, 아빠는 완전 감정적이었어요. 아빠는 내가 이제 아빠 앞에서 뭐 형한테 욕했다? 이 새끼가! 바로 면상이었어요. 우리 아빠는 진짜 바로 면상이야. 우리 아빠는 몽둥이 가져올 시간도 없어. 이 새끼가 그냥 바로 얼굴 뻑 끝나는 거야 그냥. 아빠는 때리고 엄마는 말리는 포지션 뭔지 알죠? 그거였어요. 나는 근데 얼만큼 반항하였냐면 아빠가 이제 나를 혼내 너 아빠 앞에서 한 번만 더 욕해봐 그럼 진짜 가만 안 둔다 이러면 시발 막 이러면서 소리 질렀어. 진짜 금쪽이었어요. 아빠가 막 혼내. 이제 아빠가 못 참으니까 몽둥이 가져와. 그래서 이제 아빠가 날 쫄게 하려고 아빠가 소파에다가 빡! 친 거야. 근데 내가 그때 개쫄아서 으악! 하면서 발을 뻗었는데 그게 내 발가락에 맞았던 거지. 바로 발톱 공중분해 됐지. 아빠도 때려놓고 놀라고. 나 때리려 한 거 아닌데. 방방에서 처음 본 사람이랑 맞짱도 떴었어. 그때 성질이 얼마나 더러웠으면. 초등학교 5학년 땐가 동네 방방 가가지고 누가 자꾸 나한테 공 던지는 거야. 가오 바로 잡았지. 공 한 번 더 던지면 뒤진다. 공 한 번 더 날리면 뒤진다 이랬어. 근데 걔도 이제 가오부린 애였어. 잘못 걸린 거지. 뒤진다? 죽여봐 갑자기 이래. 그래서 바로 맞짱 까. 보박. 근데 방방에서 싸워봤자 얼마나 싸움이 되겠어. 그냥 둘 다 자빠졌지 그냥. 둘 다 자빠지고 뒹구르고 하다가 친구들이 말렸죠. 그리고 이제 그냥 각자 자리에서 또 그냥 방방 뛰었지 서로 조심하면서. 근데 그 친구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 그냥 난 원래 이런 썰 푸는 거 좋아하니까 너네 그 가래비 아니야? 가래비 방방에서 나 처음 온 애랑 맞짱 떴었어 이러면서 막 얘기해. 어? 야 나도 가래비 그 방방에서 맞짱 뜬 적 있는데. 어? 어 그래? 난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어? 나도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잠깐만 그게 너 아니지? 뭐 때문에 싸웠어? 아니 나는 뭐 어떤 마른 새끼가 자꾸 나한테 공 던지길래 내가 공 다 뺏었다. 그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달라 해가지고 뒤질래? 막 이랬는데 야 씨발 나야? 그래가지고 에? 그게 진짜 너야? 근데 내가 졌거든요 싸움. 걔가 나한테 이제 파운딩 자세를 했어. 그러니까 뒹구르다가 걔가 내 위로 이렇게 올라왔어. 근데 걔가 때리진 않았어.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거든. 그 이제 얘기가 나온 거지. 어 뭐야 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이러면서 갑자기 그 썰 풀었는데 그 친구가 걔였다 그랬었는데 진짜 갑자기 철들었어.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였던 것 같아. 만약 내가 일진이었다면 어머님이 어떻게 또 현명하게 대처했을지 너무 궁금해요. 내가 엄마 말을 잘 듣긴 해. 엄마 아빠 말을. 그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그거였어.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담배는 피지 말아라, 그리고 누구랑 싸우는 건 잘못이 아니다, 근데 괴롭히는 건 죄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누구랑 싸울 수 있지.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 근데 괴롭히는 건 안 된다,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있었어요. 맞고 올 거면 때리고 와라였어. 아빠는 맞고 올 바엔 때리고 와, 그건 아빠가 처리해줄게, 약간 이거였어.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동생이나 형이 어디서 맞고 있으면 때리고 있는 새끼 짱돌로 뒤통수 찍어도 된다, 그거 아빠가 처리해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약간 이거였어. 가족이 누구한테 피해를 입고 있는 걸 보면 진짜 짱돌로 대가리 찍어버려도 된다, 대신에 아빠가 그거 처리해주겠다, 이런 마인드였어. 아 친형을? 친형을 때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 형이 누구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으면 가해자를 패버리라는 거지. 갑자기 우리 형 대가리를 찍진 않지 내가 아무리 미쳐도. 근데 실제로
5살 때, 우리 형이 8살 때 우리 형이 자전거 보조바퀴로 제 대가리 찍었습니다. 아직도 땜빵 있어요 여기. 그래서 머리 그때 머리 터져가지고 피가 진짜 이렇게 흘렀어. 5살인데 머리에 피가 진짜 이렇게 흘렀어. 영화처럼 찍힐만 했다고? 너 씨발 내가 뭐 했는 줄 알아? 나 그냥 메롱 한번 했어. 메롱. 형이 자전거 고장 났대. 그래서 형이 막 자전거 고치고 있었는데 나 먼저 집 갈 거지 이롱 메롱 했는데 형이 개빡쳐가지고 이씨 하고 달려와가지고 뻑 찍은 거야. 이렇게 나 정확히 기억나. 어디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기억나. 뻑 찍고 내가 맞고 놀라서 뜨거웠어요. 여기가 뜨거워져 으잉 하면서 이제 우리 집이 12층이었거든요 그것도 다 기억나. 우리 집 12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12층을 눌러야 되는데 나는 키가 작아서 초록색 발판 한번 받고 12층 눌러야 돼. 초록색 발판 받고 12층 누르고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거야. 뭐야. 그거에 한 번 더 놀라서 더 울었어. 그리고 머리를 너무 세게 맞아서 쌍코피까지 났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놀라겠냐. 내가 갑자기 집 들어왔는데 얼굴이 피가 이렇게 돼 있어. 엄마 아빠가 너무 놀랐지. 너 왜 그래 이랬는데 형아가 대가리 찍었어요 하는 거야. 형 어딨어 이랬는데 몰라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아빠가 창문 열고 김영웅! 김영웅 어딨어? 아빠 목소리 진짜 개크거든요. 아빠 내 목소리의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커. 김영웅 어딨어?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져요 이렇게 사이렌처럼. 이거 아직도 우리 술 먹으면 술안주거든요. 우리 가족 술안주야 이게. 가족 다 같이 모여서 술 먹으면은 영웅아 너 그때 도망 잘 갔다. 너 그때 도망가지 않았으면 너 지금 어디 하나 불편했을 수도 있다. 진짜 이런 얘기해요. 그때 안 도망갔으면 아빠가 눈깔이 돌아서 널 진짜 어떻게 했을지 모른다. 근데 우리 형은 어렸을 때부터 잘 도망갔어요. 나는 맞서 싸우는 타입. 나는 영화에 나오면 바로 죽는 타입이야. 머리 찢었을 때 앰뷸런스 왔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약간 호들갑이 없는 타입이거든요. 일단 바로 씻겼어. 머리 터진 거 바로 씻기고 상처 확인하고 이 정도면 데일밴드 붙이면 되지 않아? 해가지고 그냥 데일밴드 붙여서 끝났어요. 안 꼽했어. 진짜 데일밴드 붙였어. 머리에 머리카락 때문에 데일밴드도 안 붙거든요. 데일밴드 공중부야. 데일밴드 그냥 여기 너덜너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냥 여기다가 데일밴드 이렇게 붙여놓고 다녔어. 존나 서운해. 그거는 그냥 엄마 아빠는 그거였어. 꼬매면 땜빵 더 커진다. 꼬매면 땜빵 더 커지기 때문에 꼬매지 말자 이거였어요. 중학교 때 겨울이었는데 형이랑 나랑 아빠랑 초등학교 때다. 초등학교 때 나 형이랑 나랑 아빠랑 셋이서 놀이터에서 눈싸움하고 있었어 겨울에. 근데 형이 자꾸 힘으로 내 옷에다 이렇게 눈을 넣는 거야. 그래서 형이랑 심한 새끼 하면서 형이랑 싸웠다 이렇게. 근데 아빠가 딱 듣자마자 형이랑 나 떨어뜨려 놓고 나부터 팬 거야. 퍽퍽. 그때 또 얼굴 맞고 코피 났어. 아빠는 진짜 빡없이 때리거든요. 나 또 코피 나면서 너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이래가지고 으으 하고 있는데 이제 코피가 눈에 떨어지니까 거의 딸기 빙수. 근데 아빠 어디 가는 줄 알아? 도망간 형 잡으러 갔어요. 형은 도망가버려 진짜로. 보통 혼날 거 대기하면서 있잖아. 형 그냥 도망가버려. 형 못 잡았어. 그래서 아빠가 다시 왔어. 나 코피 나면서 아빠 손잡고 이제 집으로 갔지. 근데 내가 이제 울면서 얘기했어. 집 가면 형도 때리는 거죠? 이랬어. 형도 패야지 암 이러면서 이제 집 갔어. 근데 이미 형은 엄마 품에 들어가 있어. 근데 너무 속상한 거야. 나만 코피 나고 나만 두드러 맞고 싸움도 내가 졌는데 나만 맞은 거야. 막내 억울함이 다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형에 대한 증오가 생긴 거죠. 게임하다 형 내가 패고 그랬었죠. 애 낳으면 어머니 방식으로 키울 거야 아버지 방식으로 키울 거야? 근데 엄마 아빠의 마인드는 똑같았어. 엄마 아빠의 공통적인 방식은 뭐였냐면 너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야. 너네 공부 안 해도 돼. 대신에 하고 싶은 거 잘하고 공부를 안 해도 수업은 잘 들어라. 수업 시간에 자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의 바르게 해라. 인사 잘해라. 모르는 선생님한테도 다 인사해라 이거였어요. 장난으로 아빠는 야 공부 좀 해 이럴 수는 있어도 그것도 장난인 게 느껴질 정도로 야 공부 좀 해 게임 그만하고 이러면서 아빠 우리랑 게임 같이 해주고 약간 이랬었어. 아빠도 메이플 스토리하고 야 아빠 이번에 고드름 표창 얻었다 이러면서 약간 요런 스타일이었고 아빠는 우리랑 좀 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근데 그 영향도 커. 아빠가 프로그래머였어요. 프로그래머랑 컴퓨터 관련 컴퓨터 고치고 이런 일을 하셨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잘 알고. 우리는 컴퓨터 고장나면 뭐 기사님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아빠가 고쳐줬어요. 우리 집은 아빠가 만든 모니터를 썼었어. 그때 당시 다 모니터 이만했는데 모니터 이만하고 뒤통수 이만했는데 아빠가 액자 같은 데다가 LED만 판 껴가지고 이만한? 진짜 무슨 엄청 큰 모니터를 꼈었었어. 근데 대신에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내가 뒤에서 이거 설정 누르다 감전당한 적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다 기억나. 기억나는 거 나열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 방송하고 공부 안 하고 근데 수업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쌤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고 수업도 다 열심히 듣고.